찾아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. 그 안 먹는 애들 엄마는 우울증이 오거든요. 왜냐면 열심히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먹으니까 막 다 버리잖아요.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두근거린다고. 그러니까 먹기 전부터, 먹이기 전부터 막 두근거려. 먹을까? 안 먹으면 아. 내가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. 내가 이걸 하면 얘가 먹을까? 이거. 그러니까 막 의욕이 없고 그리고 막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오빠가 어느 날 쉬는 날 야, 밥 안 먹여? 예전에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봐. 일단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내가 실망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져야 되니까 잠깐 기다려봐. 좀 내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먹일게 이러고 있는데 오빠가 뭘 왜 안 먹여? 그래서 진짜 좀 두근거린단 말이야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요즘에 남편이 먹이잖아요. 자기가 두근거린다고 이해를 하더라고요. 자기 너무 두근거리고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고.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안 먹는 아이였었거든요. 아, 어렸을 때. 네. 예. 어느 정도까지 안 먹었냐면은 학교 다닐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쫓아다니면서 학교 등교길까지 와가지고 밥 숟가락으로 진짜 이제. 잘해야겠다 엄마한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습관이에요. 어렸을 때부터 안 먹으면은 이런 행위들이 있다라는 걸 알다 아니까? 보니까 그게 아무리 이렇게 안 먹어도 끝까지 안 먹이는 버릇을 며칠 전에 깨달음이 있었는데 하나가 남편이 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한 시간을 놀아줬대요. 저희 애들은 제가 잘 안 데리고 나가거든요. 너무 좀 약하고 그래서 잘 안 데리고 나가는데 저희 남편이 가서 한 시간을 놀게 해줬대요. 그랬더니 집에 와서 밥을 자기가 잡고 막 먹더라는 거예요. 그다음에 뛰어놀게 하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배고플 때까지 두면은 얘는 하루 종일 배가 한 번 고플 수도 있어요. 제가 아는 분은 엄마가 잠이 든 거예요. 애를 보다가 그랬더니 아이가 그 세 살인가 두 살짜리 애가 어디서 의자를 끌어다가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라면을 봉투를 열어서 라면을 예, 진짜 진짜 정말 라면을 네, 맞아? 발로 밟아서 수프를 뿌려서 세 살 수프를 뿌렸다고 맞아? 세 살은 이제 발로 물을 끓여서 라면을 거기에다 계란도 뿌려 다 썰어서 해라 입만 열면 뻥이에요. 세상에. 수프 넣은 건 그렇지만 그 라면 봉투까지는 꺼내서 먹었대. 아 근데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. 왜냐면 배가 과자 같으니까. 자기가 맞아. 맞아요. 네. 쌍둥이는 뭐가 좀 안 됐냐면 모든 걸 얘네는 태어나자마자부터 경쟁을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단 1년도 혼자 사랑을 못 받아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책을 읽어줘도 동시에 이렇게.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렇게 누워서 얘네들 눕혀놓고 이렇게. 그래서 만져봐, 만져봐. 이렇게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 너무 안 된 거야, 애들이. 그리고 막 이렇게 한 명 안고 있으면 밑에서 밟면서 막 매달리는 거야. 안아달라고. 아니, 근데 호은 씨 왜 옆에서? 아니, 행복한 거죠. 아무튼 아이들이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쌍둥이를 키워 네. 쌍둥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쌍둥이 낳고 싶어요 너무 좋죠 한번 해결하고 이러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예 좀 텀을 두고 낳는 게 더 좋지 않을까.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. 저희 그 형도 이제 쌍둥이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우리 형한테 그걸 안 물어봤네. 지금 생각났으니까 돌잔치 같은 거 하면 두 개 들어옵니까? 금방 입었다고? 그거를 한상진씨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그게 궁금하네 갑자기. 해가야 되냐? 야, 우리 형한테도 안 물어봤어. 우리 조카 쌍둥이거든요. 그래. 안 물어봤어. 조카 돌잔치 가셨을 거 아니에요. 그때 나는 이제 저기니까 형제니까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많이 했지.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죠? 두 개 오더라고요. 아, 두 개 네. 와요. 두 개 오는 네, 반으로 나눠서 두 개가 오는 거 아니에요? 그쵸, 반돈씩 이렇게 아하.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한 돈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예전에 뭐 그 기사에도 났지만 네. 쌍둥이 낳기 전에 또 이렇게 좀 마음 아팠던 예, 때도 있었잖아요, 그렇죠? 근데 막상 딱 그런 일이 있으니까 주변에 그런 일이 있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, 생각보다. 그래서 나도 그랬어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너무 몰랐으니까 사실 그때 저는 얼떨떨했어요. 근데 제가 은혜 씨한테 참 고마운 게 그 출산일이 거의 비슷했어요. 그래서 뭐 그때 베이비 샤워도 같이 할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. 베이비 샤워는 근데 뭐예요 그게? 그러니까 아이 낳기 전에 이제 뭐 다 같이 이제 앞으로 수고해라 파티 같은 거죠. 파티인데 이제 제 베이비 샤워 때 와줬어요. 은혜 씨가. 아 그때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도.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축하해주고 그런데 아 저 같았으면은 뭐 쉽지 않았을 텐데 와서 축하를.